근데 창작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고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확보가 되어야지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밀도 있게. 그래서 제가 세운 이제 원칙 같은 것들이 전화 안 받고 문자 카톡 안 하고 그 이메일은 뭐 밤 11시에만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주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주 속에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뇌 속에 어떤 의식을 가진 지적 존재가 있으면 그런 존재가 뇌를 막 생각할 때 이게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 생각할 때 이렇게 독립적이지 못한 우주의 구성원을 이루어진 제가 우주의 생각을 하는 이 자체가 그게 제일 해결책은 없지만 항상 재미있고 신기하고 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이제 우주를 보는 편이에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세티 단체가 두 개인데요. 메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어요. 그건 이제 국제적으로 세티 연구자들이 모인 집단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세티 코리아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티는 외계 지적 생명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관심사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외계인의 흔적을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가서 보는 거잖아요. 화성이건 뭐 안드로메다 은하건.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주가 너무 커요. 그래서 달까지 가는데 아폴로 로켓으로 3일이 걸리고요. 화성까지 가는데 뭐 7, 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인 센타우로스 자리 알파 시스템까지 가는데 뭐 한 5만 년? 8만 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저는 그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과학책방 갈다는 이제 과학을 일반인들과 함께 향유하는 과학자들, 과학저술가들 이런 분들이 100명이 넘게 모여서 만든 단이고요. 그래서 과학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프라인 프로젝트가 과학책방, 교양과학책을 큐레이션해서 일반인들이 공급하는 그게 이제 과학책방 갈다의 현재 모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도 있고요. 가치를 그대로 지닌 채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켜내 나가는 게 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그 지점이 사실은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여러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제 장이 마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어떤 창작자로서의 그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단점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가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잖아요. 근데 창작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고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확보가 되어야지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밀도 있게. 그러자면 그래서 제가 세운 이제 원칙 같은 것들이 전화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카톡 안 하고 그 이메일은 뭐 밤 11시에만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된 뭐 인위적인 고립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뭐랄까요? 저 자신을 좀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저 자신을 밖으로 상품으로 내보낼 때의 퀄리티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테드 창이라고 하는 SF 작가분의 그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걸 바탕으로 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되었죠. 그 영화하고 1997년에 칼 세이건이 원작을 바탕으로 한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두 편을 좀 같이 보시면 외계인에 대한 생각, 외계인을 반추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제 본성, 정체성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권의 영화, 그 원작이 된 두 편의 소설을 좀 저는 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한 편의 영화를 골라라 그러면 언제든지 1997년에 칼 세이건 원작 조디 포스터 주연의 콘택트
네, 그 영화가 뭐 개인적으로 저도 전파 천문학자였고 세태 과학자였기 때문에 뭐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코스모스는 짝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짝사랑이라는 게 저는 사실 짝사랑을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짝사랑이 갖고 있는 그 즐거움과 이제 또 안타까움을 알고 있는데요. 코스모스라는 책도 그 책을 쓰신 분은 떠났지만 거기에서 하고자 하거나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어떤 걸 봤는데 결국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제가 스스로 받을 때까지 꿈쩍도 안 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짝사랑의 대상 같은 하지만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끌리고 하는 그래서 코스모스는 짝사랑이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굉장히 입체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어떤 해답과 이런 걸 얻으실 수 있는데 저한테 꼽으라 그러면 두 단어를 꼽겠어요. 하나는 종으로서의 인간, 인류. 또 하나는 행성으로서의 지구.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을 중심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 중에 하나인 종으로서의 인류, 종으로서의 사피엔스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는 그냥 지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구는 태양계에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행성으로서의 지구, 그래서 종으로서의 인간,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라는 단어가 거기에 이제 적시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좀 넓힐 수 있고 해서 코스모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구절, 단어 중에 이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과학자들의 그 태도,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방식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